송화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송화주는 음식티미방 임원심 이렇게 두 군데에 나와 있는데요. 안동 장시 1670년경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밑술, 덧술에서 세 가지, 총 6가지 단계로 술을 빚습니다. 임원신육지 서유구 1835년경 송화주방 원문이고요. 번역문입니다. 준생 8전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3월에 송화 한 대를 따서 잘게 써놓은 비단 주머니에 넣는다. 2. 빚어놓은 술이 익을 때 주머니를 술 안간에 넣고 3일간 담는다. 3. 3일 후에 주머니를 꺼내 술을 거른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주머니가 필요합니다.